오늘은 한바탕 웃음으로라는 잔치가 있는 날이니까 사랑합니다 하면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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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심사위원들이 누군지 알고 있었는데 여기 앞에 네 분이 이렇게 앉아 계셔가지고 제가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심사위원이 바뀐 줄 알고 그랬더니 이쪽에 계셨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오늘부터 한바탕 웃음이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돼가지고 7월 첫째 주일까지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새번역 성경의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은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차례씩 우리는 이렇게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엔 이른바 뭐 SNS로 젊은 세대들 간에서는 뭐 문자나 동영상 이런 것들을 주고받는데 인간적인 관계가 결여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그 안에 있는 감정에 서로 잘못 전달됨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형제와 자매가 서로 삶을 나누고 나와 당신이 끈끈하게 얽혀있는 공동체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저는 다음 주에 심사위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뭐라고요? 이렇게 모여있는 게?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 초대교회 이런 모습으로 세상에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런 행사를 치르는 목적은 매년 그냥 시간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밑거름이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연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늘 간식을 같이 하고 늘 식사를 함께 하면서 삶을 나누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며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시편 133편에는 연합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시편 134편에는 뭐죠? 송축이라는 단어입니다. 133편에는 뭐라고요? 연합. 그래서 134편은 송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연합하여 송축하라라고 지었습니다. 믿는 자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만큼 선하고 아름다운 게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믿는 자들이 모여서 그냥 연합하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송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연합하여 송축하는 것을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 경험하기 위해서 서로 연합하고 또한 주님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다고 이야기하시냐면 134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답니다. 우리가 연합하여 뭐하면? 송축하면 주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 그러면 지금 우리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연합하여 송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는. 오늘 복을 받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경연을 하거나 예선을 통과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셨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연합하여 송축하여서 무엇을 받는다고요? 복을 받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그런 물질적인, 현세적인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관계적이며 영원한 것에 대한 차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연합된 모습으로 우리의 송축하는 모습을 보시고 무엇을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합을 원하시며 우리의 찬양을 원하시고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 주신다는 약속의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또 얘기하면은 목사님 또 야구 얘기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에 메이저리거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승환 선수와 추신수 선수가 함께 경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막 합니다. 그 사람들이 오승환 선수에게 한국 선수들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반갑고 감동적입니다. 또 의지도 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인터뷰가 저한테 그 대답이 저한테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냥 좋습니다. 그냥 좋은 것만큼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연합하여 송축하는 것, 이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좋은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큰 복을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